어차피 처음부터 생각했을 때 뭐 길게 보고 생각하고 있었어가지고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크게 우려하지 않았었고요. 근데 이제 워낙 지금 선수단 분위기가 좋아서 가면 갈수록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. 이제 뭐 주변에선 좀 우려하실 수도 있고 걱정하셨을 수도 있었겠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이제 그런 걱정이라는 표현보다는 기대하는 부분이 훨씬 컸어서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캐리어 선수는 시즌 첫 승 소감 했는데 저번 경기 전지전에서 좀 아쉽게 져가지고 되게 아쉬웠는데 아쉽게 진 것보다는 좀 개인적으로는 집중을 잘 그렇게 못했던 것 같아서 되게 아쉽게 져서 아쉬웠고 오늘 건동전에서 승리해가지고 좋은 것 같습니다. 제가 개인적으로는 이제 맵이 되게 많이 바뀌고 나서 좀 적응을 잘 못하고 있었는데 이제 저번 경기도 하고 나서도 그렇고 그리고 다른 팀들 경기하는 것도 보면서 좀 맵이 바뀌고 나서 좀 운영하는 게 좀 많이 달라졌다 생각해서 그거에 맞춰서 좀 연습 중이고 그리고 최대한 이번 메타 맵에 맞는 운영을 다 같이 찾으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. 일단은 그렇게 이제 개인적으로는 크게 생각하지 않았었고요. 근데 이제 T1에 이렇게 와서 지금 우리 선수단과 오늘 이렇게 첫 승을 하게 돼서 되게 기쁜 마음밖에 없고요. 네. 그리고 이제 선수들 워낙 잘해주기도 하고 잘하고 있기 때문에 좋아질 일만 남았다고 생각해서 되게 그냥 첫 승보다는 그냥 계속 기분 좋게 잘 일하고 있는 것 같아요. 네, 이제 공허 유충이나 뭐 용이나 이제 다 중요하지만 이제 조합 컨셉에 따라서 그게 굉장히 이제 뭘 먼저 먹냐 또는 이제 뭐 빨리 끝내야 되냐 뭐 후반으로 가냐 굉장히 좀 조합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 같아요 운영이. 근데 이제 뭐 더 디테일하게도 이제 표현해드릴 수 있겠지만 이제 다 그러니까 연구 중이어서 좀 더 그건 힘들 것 같고 그냥 컨셉에 따라서 또는 조합에 따라서 어디 방향으로 유충으로 해야 되냐, 용적으로 해야 되냐 그 부분에서 좀 많이 갈리는 것 같습니다. 일단 스크림에서도 그렇고 전형을 되게 많이 활용했었는데 되게 재밌는 장면이 일단 타기만 하면 무조건 나오는 것 같아가지고 1세트 일단 게임이 너무 유리해서 그리고 개인적으로 밀려오다 보니까 너무 할 게 없어가지고 뭐라도 해야겠다 싶어서 일단 그걸 타봤는데 나쁘지 않았던 것 같아서 네, 재밌었습니다. 일단 개인적으로 그냥 게임하면서 체감이 됐던 거는 예를 들어서 바텀에서 미드 가는 동선이나 뭐 미드에서 탑을 가는 동선 막 그렇게 이제 있을 때 뭔가 이동 시간이 차이가 난다고 해야 되나 지형 때문에 그래서 원래면은 탑을 미드에 이제 보조가 본대에 서 있다 치면은 탑 1차를 깨고 와도 안 미드를 막을 수 있는 시간인데 지금 같은 경우는 최근에 좀 해볼 때는 원래면 되는 시간인데 자꾸 뭔가 한 템포씩 늦게 도착한다든지 그런 경우가 되게 많았던 것 같아가지고 좀 그거에 대해서 좀 계속 생각을 하면서 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최근에 느낀 점은 좀 레드팀이 바텀도 그렇고 미드 본대에 섰을 때도 그렇고 되게 뭔가 이점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생각이 개인적으로는 드는 것 같아요. 일단 저도 이제 스크림 연습을 시작하기 전에 레드팀 바텀이 되게 불편하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서 좀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이제 계속 해보고 있고 지금 최근에 딱 느낀 거는 이제 블루팀에서는 좀 압박 와드를 좀 박아도 압박받는 위치가 너무 많다고 생각하고 라인전 할 때도 그렇고 본대에 섰을 때도 그렇고 그리고 레드팀 입장에서는 바텀 압박할 때도 그렇고 본대에 섰을 때 포커싱 하기도 되게 지형이 다 뚫려 있어서 편한 것 같아서 그렇게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. 사실 연습에서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고요. 젠지전 하기 전까지도. 근데 이제 젠지전 전날에 새벽에 이제 연습을 하는데 이제 톰 이제 코치님이 이제 구말 선수한테 이제 뭐 중국 선수들이 뭐 이런 중국에서 뭐 이런 거를 한다 이제 하면서 소개시켜 줘가지고 솔링에서 한판 해봤는데 나쁘지 않다 생각해서 이제. 연습을 안 하고 대회 갔는데 저한테 CS 먹으라 해서 되게 열심히 CS 먹었던 기억이 있고 오늘도 열심히 CS 잘 먹었던 것 같습니다.
준비만 잘 하면은 되게 좀 방심하는 건 아니지만 그냥 되게 굉장히 이길 만한 다 상대들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준비만 좀 잘 하면 될 것 같습니다. 일단 KT 같은 경우에는 좀 뱀픽에서 되게 2점을 많이 가져가려고 하는 바텀에서 뱀픽을 2점을 많이 가져가려고 하는 게 보였던 것 같고 로인게임도 그렇게 구도 좋게 잡은 만큼 잘했던 것 같고 하나 같은 경우에는 좀 그냥 이제 밸류 높은 거 잡고 템포 느리게 하면서 되게 작년이랑 비슷하게 플레이하는 것 같습니다. 그걸 지금 알았고요. 근데 제가 실수로 비스켓을 들었는데 이제 그것만 실수한 줄 알았는데 마술팔 든 거는 지금 알았어요. 실수인 것 같아요. 실수입니다. 이제 두 번째 경기 시작했는데요. 점점 가면 갈수록 더 좋은 경기력 보여드리겠습니다. 저희 T1 마지막까지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. 항상 감사합니다. 항상 응원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이제 마찬가지로 이제 계속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저희는 좋은 경기력을 만들 수 있을 거라고 믿고 있고 생각하기 때문에 최대한 열심히 연습해서 스프링 잘 해보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